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하루 윤효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2대8 머리를 좋아하는데요. 왜 이렇게 2대8 머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대8이나 1대9, 저는 뭐 어떤 날은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넘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기도 하고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2대8이나 1대9 머리를 하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단 외관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인데요. 이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교수님한테 아 교수님 저 사업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제 수업은 잠깐 몇 학점 안 나왔으니까 쉬고 나가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잘 아는 대표님을 도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이 이제 1톤 트럭에 키오스크를 싣고 280kg 정도 된 키오스크를 싣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또 뭐 유지 보수하고 뭐 수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대학생이니까 그냥 뭐 청바지에, 왜냐면 그게 무거운 키오스크를 뭐 한여름에도 옮겨야 되고 이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청바지에 그냥 뭐 반팔 카라 셔츠 정도 입고 가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렇게 막 땀 흘리고 뭐 청바지 입고 대충 일하다 보니까 어떤 한 대학교 관계자분께서 되게 저를 뭐 본체 만체 하시면서 업신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빈정이 상했죠.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이제 머리도 좀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뭐 구두도 신고 그 다음에 바지도 조금 더 포멀하게 입고 셔츠까지 이렇게 입고 나가서 뭐 땀을 흘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분을 뵐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는 저한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아침에 나갈 때도 머리는 꼭 이렇게 정돈된 느낌으로 만들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2대8 머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성공한 기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들, 하다못해 축구 선수들도 이제 뭐 양복을 입고 멋있게 하고 나올 때는 머리를 좀 이렇게 2대8로 멋있게 빗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저 사람들 한번 따라서 머리를 2대8로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머리를 2대8로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확실히 깔끔하게 봐주고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쓴 듯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어른들이 특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식으로 2대8 머리를 하면서 외적으로도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를 하고 또 성공에도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자기 본인만의 그런 어떤 성공을 위한 습관, 그런 모습으로 더 나은 내일 가슴 뛰는 하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효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